살랑 부는 봄바람을 맞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효원 씨.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녀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단 이름을 먼저. 저는 박효원이라고 해요. 오케이. 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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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저는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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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할 때 리아. 아, 리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오늘 멋진 바다도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언니. 언니라고 해도 되나요? 아, 언니 저만 믿고 그럼 오늘 같이 가자고요, 얼른. 오늘 그녀들의 캔버스 위엔 여수의 어떤 그림들이 그려질까요? 초록색. 아, 무주라고 하셨구나. 산도 있고 욕심 생겨요. 살고 싶은 욕심? 일단은 살고 싶은 욕심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바다를 끼고 돌아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는 둘산도. 여수 원도심을 출발해 40여 분, 섬의 끝자락까지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향이람이구나. 향이람. 해도 지명소죠. 그렇죠, 그렇죠. 계단 하나하나 걸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 어떤 계단, 계단. 이 아저씨 무슨 차례인데? 언니 너무 행복하다. 우리 지금 향이랍니다. 그런 거 아닌가?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나는 왜 왔나? 아니지, 아니지.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이제 향이랑 주변이 둘러싸고. 사기꾼 느낌적인데. 맞아, 더 이제 바다도 보이고 더 멋진 풍경도 기다리고 있고. 근데 올라가면 좋긴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거든요, 향이랍이. 아, 정말 좋죠, 향이람. 원효대사가 세운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4대 관음 기도처 중 한 곳인 향이람은 바위 동굴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팔문이라는 데인데 언니. 저기 보면 이렇게 틈새가 있는데 뚱뚱한 사람은 못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못 가는 거지?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좀 살찌긴 했는데 숨을 들이마시고 큰일 났어. 못 가겠다. 봐봐요, 언니. 나 믿고 우리 한번 가봐요. 배 힘주고 우리 날씬하게 해서 가야 돼. 영화 속에 나타나는, 영화 속에 있는 그런 동굴 같기도 하고. 와. 마치 신비한 미로 속으로 안내하는 듯한 일곱 개의 바위 동굴. 마주보며 오는 이들을 배려하며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어느새 향이람의 가장 높은 곳, 다도해 푸른 물결과 마주하게 됩니다. 풍광이 좋은 곳이죠. 네. 종교와 상관없이 잠시 마음을 내려놓게 만드는 힐링의 명소. 어때? 서울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여수에서 이렇게 다 날리고 가니까 벌써 첫 단계 코스인데도 어때요, 언니? 아주 주변. 만족해? 아주? 진짜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연, 풍경, 점점 쌓였던 스트레스가 자. 그러니까 이 향이람에서 말했잖아요. 해돋이가 유명하다고. 해돋이 이거 보면은 또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데 그 나중에 해가 질 때는 과연 얼마나 아름다울 줄도 모르죠. 그렇죠. 새해 첫날 꼭 직접 보고 싶은 풍경입니다. 힘든 만큼 아름다웠던 향이람의 추억. 입장료 4,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벌써 긴장되는데. 효원 씨가 추천하는 다음 코스는 최신 트렌드와 여성들의 취향을 200% 반영한 곳. SNS를 나침반 삼아 찾아온 여수의 핫플레이스. 바로 뷰가 좋은 카페입니다. 돌산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 같은 풍경. 향긋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디저트는 그저 이 풍경을 돕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하죠. 이 정도 풍경이면 작품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 없겠죠. 어때요? 너무 괜찮아요. 여기는 외국 같아요. 진짜? 나는 꼭 제주도 같다 생각도 들었던 게 우리가 여행할 때 그 카페가 너무 예뻐서 제주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진짜 그 느낌이랑 똑같고 창가에 바라보고 비치는 저 바다가 뭔가 액자 속에 있는 그림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딱 맛있는 커피 있는데 아름다운 여수가 마음에 드는데 점점 좋아지죠. 사실 저런 곳에서는 막 여수의 매력에 빠져드는 리아를 위해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효원의 여행 스케치 두 번째 선택 역시 제대로 통했습니다. 바다를 품은 카페에서 저렴하게 힐링하기 대성공! 몸풀기를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인 코스로 들어가 볼까요? 이어지는 효원의 야심작 자전거 타기. 어떤 거? 명품 생각나지 않니? 배고프세요 지금 우리가 시내 갔다 오셨는데. 건데 여수에서 이제 명품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명품 자전거 길 2시간에 둘이서 2,000원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를 내가 그래서. 소개해줄게. 2,000원 행복. 어. 언니, 바다 보여요? 이게 바로 명품길, 우리 명품길 걷고 있어. 저길 연인과 와, 함께 자전거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좋다. 와, 너무 멋있다, 너무 시원해. 요소밤바다. 낮인데도 좋다, 그지 언니? 아니, 아니. 요소나바다. 자, 여린들하고 같이 저렇게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린 지금 자전거 타고 있다고 해야지. 나는 지금 여수 자전거. 이 아씨 신나셨네. 명품 자전거끼리 선사하는 2,000원의 행복. 강력 추천합니다. 하지만 어두워지면서 분위기 대반전. 언제나처럼 저장하기 바쁜 우리 효원과는 달리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사진도 찍고 싶지 않고 갑자기 사진 찍으셨네. 드디어 리아의 관심은 오로지 음식.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먹음직스럽습니다. 급하게 돈을 쓰기 여수표 시작하네요. 한정식 오늘부터 리아 마음의 저장. 막판에 뭐라 쓰셨네. 아 장난 아닌데. 아니 언니 이런 상 봤어요? 한 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지. 내 인생의 최고의 상인 것 같다. 여수 오면 언니. 여수 자주 오라니까 여수 오면 이 상이 계속 막낼 수 있는데 해봐요. 숙회 해봐요. 숙회 알아요 언니? 숙회? 숙 맛있겠다. 회? 어 숙회. 회인데 숙으로 만든? 어? 아닌가? 숙으로 만든 회? 회를 먹어봤는데 그 껍질이 있는 회를 못 먹어봤어. 이제 행복하게 만찬을 즐겨볼까요? 돌돌돌 말아주시고요. 그런 실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행의 멋을 더하는 품격 있는 한 끼. 하지만 품격 유지 생각처럼 쉽지 않죠. 맛있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또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맛있으면 막 먹어야 된다고. 야. 품격보다 중요한 건 즐기는 사람의 마음.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란 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수 한정식의 정수 맛보기. 돈 쓴 보람이 있습니다. 싸다. 언니 오늘 너무 좋았지. 아니 언니 하루를 내가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냥 선물 바로 선물 선물까지. 안녕하세요.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 두 여자. 카다랑어 생선? 사장님이 카다랑어포가 일본 요리에서 보는 그건가요? 네네 일본 요리에도 쓰고 요즘은 한국에서도 카다랑어포 가지고 다양한 요리예요. 어. 저런 선물들이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선물 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선물들이네. 지금 막 계속해서 보게 되죠. 보고 맛보고 특산품 쇼핑에 취하고 마는 그녀들. 아니 사실 우리 지역 오면은 뭘 선물해야 될지 고민이었는데 너무 좋은 선물로 네네. 구성된 것 같아서.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이쁘게 보장되어 있고 이거는 외국 맞아. 갖고 가더라고. 언니 나중에 친구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여수 갔다 왔다고 꼭 자랑해 언니. 여수 특산품 알차게 장만했습니다. 오늘 여행 너무 좋았죠? 아니 오늘 여행에 내가 정점 피날레를 찍을 수 있는 피날레. 곳을 소개해 줄게요. 바로 짜잔! 비고쇼. 언니 빨리 와요. 기대해도 될 것 같아. 2012년 여수 엑스포 당시 이슈가 됐던 비고쇼. 이후에도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여수를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비고쇼를 마무리로 우리가 여행을 벌써 끝내게 됐는데 아, 언니 오늘 여행 어땠어요? 엄청 좋았어요.
오늘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쇼로 마무리가 되니까 아쉬운 섭섭 관련하니까 사진도 많이 찍어서 SNS에서 많이 올리고 그리고 외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꼭 설계를 하고 싶은 장소는 바로 여수 여기 여기 여수의 맛과 멋, 풍경들을 나만의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그날의 추억들이 문득 그림처럼 떠오르는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될 그때를 기대해봅니다.